진화심리학 강의식이나 한다고 꼴값 떠는 다니엘이라는 새끼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드러나보자. 다니엘에 따르면 여자가 섹스내숭을 떠는 건 자연선택의 직접적 산물이 아니야. 즉 여자가 섹스내숭을 남자보다 훨씬 많이 떨도록 진화한 것이 아니야. 다니엘에 따르면 여자의 섹스내숭은 여자에게만 성적 조신함을 강요하는 문화적 압력 때문이야. 다니엘이 확신에 차서 이런 주장을 했다고. 제대로 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만능 열쇠인 가부장제를 들먹이면서 그냥 마구 우기는 꼴패미들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너 그럴 거면 진화심리학 근처에서 얼쩡대지 말고 그냥 꼴패미나 해라. 이 빡대가리 새끼야. 무식함과 돌대가리로 무장한 너한테는 안 보이겠지만 이 논점과 관련하여 너는 진화심리학이 아니라 꼴패미즘의 편에 서 있다고. 무식하고 머리 나쁜 것 자체는 죄가 아니야. 하지만 존나 무식한 빡대가리 새끼 주제에 존나 잘난 척하는 건 존나 죄악이다 새끼야. 진화심리학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아내가 바람을 존나 피워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 아내의 자궁을 우유배달부의 정자가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 그럼 남편은 이중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고. 첫째, 아내의 자궁을 우유배달부에게 빼앗겼으니까 손해야. 둘째, 그렇게 태어난 우유배달부의 자식을 자기 자식인 줄 알고 지극정성으로 돌보니 손해야. 이건 남자의 입장에서는 지옥이라고. 물론 유전자 복제의 관점에서 지옥이라는 뜻일 뿐이야. 이 때문에 남자가 바람기 많은 여자를 결혼 또는 깊은 사랑의 맥락에서 극혐하도록 진화했다는 가설이 진화심리학계에서는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 것 같아. 여자에게 조신함을 요구하는 것은 진화한 남자의 심리지 가부장제 문화가 아니라는 얘기다. 너는 이것도 모르면서 진화심리학 강의를 하는 거냐? 남자가 소위 해픈 여자 또는 걸레를 깊은 사랑의 맥락에서 극혐하도록 진화했다고 가정하고 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자신이 남자에게 걸레로 보이는 것이 좋겠냐? 아니면 청순녀로 보이는 것이 좋겠냐? 당연히 청순녀로 보이는 것이 적어도 결혼이나 깊은 사랑의 맥락에서는 훨씬 좋겠지. 이 때문에 여자가 성녀창녀 이분법 또는 청순걸레 이분법에서 성녀 또는 청순 쪽으로 보일 수 있게끔 이런저런 술술을 부리도록 진화했을 수 있겠지? 즉 여자가 섹스내숭을 떨도록 진화할 수 있겠지? 대다수 진화심리학자들은 여자가 그렇게 진화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는 것 같아. 꼴패미들은 어떠냐? 남자가 걸레 같은 여자를 결혼의 맥락에서 싫어하도록 진화했다는 가설도, 여자가 섹스내숭을 떨도록 진화했다는 가설도 존나 싫어한다고. 그 모든 게 악마 같은 가부장제의 농간 때문이라고 본다고. 그런데 진화심리학 강의를 한다는 새끼가 여자의 섹스내숭은 자연선택의 직접적 산물이 아니라 문화적 압력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있다고. 그럴 거면 진화심리학 강의가 아니라 꼴패미 강의나 하고 처자빠지라고. 내가 다니엘을 이렇게 깐다고 니들이 오해하면 안 된다. 나는 여자가 섹스내숭을 떨도록 진화했다는 가설이 충분히 설득력 있게 입증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그것을 보여준 논문을 아직 본 적 없어. 내가 보기엔 그런 논문은 아직 없어. 어쨌든 여자가 섹스내숭을 떨도록 진화했다는 가설이 내 눈에는 상당히 가망성이 높은 가설로 보여. 하지만 가망성이 큰 가설과 충분히 설득력 있게 입증된 가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여자가 섹스내숭을 떨도록 진화했다는 가설이 틀렸다는 것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보여준 논문을 나는 본 적 없어. 내가 보기에는 그런 논문도 세상에 없어. 그런데도 빡대가리 다니엘은 여자의 섹스내숭과 관련하여 진화가설이 아니라 문화가설이 옳다고 우기고 있다. 그것도 아주 단정적으로. 이건 과학의 기본에 기본도 안 된 새끼라는 걸 광고하는 꼴이라고. 다니엘아, 혹시 네가 섹스내숭에 대한 진화심리학 가설이 존나 틀렸다는 것을 존나 설득력 있게 입증한 논문을 댄다면 내가 존나 무릎 꿇고 존나 사과할게. 논문 좀 대봐라. 너는 존나 무식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냐? 아니면 꼴패미한테 아부해서 출세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 어느 쪽이든 내가 알바 아니다. 어쨌든 적어도 이 쟁점과 관련해서는 네가 꼴패미 최재천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만큼은 알아둬라. 둘 다 존나 빡대가리라 서로 잘 어울리기는 한다.